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다다리오 루드빈즈 인터내셔널 클라리넷 아티스트 최용기입니다. 지금 한국에서는 충남교향악단에서 근무하고 있고요.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악기는 부패에서 나온 입문용악기 프로디지입니다. 이 프로디지는요, 악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악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보통 악기들은 이제 목관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악기는 ABS 수지로 된, 그래서 좀 더 나무 악기보다는 가볍고 아이들이 처음에 악기를 접할 때 손가락이 아파서 악기를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, 이 악기를 사용한다면 정말로 너무나도 쉽게 어린 아이들부터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목관보다 관리하기가 쉽다는 거죠.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, 그 다음에 악기가 갈라질 염려도 없어서 악기 관리하기까지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E13이라는 악기를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뭐 수준이 높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마우스피스가, 보통 악기 안에 들어있는 마우스피스가 솔직히 좋은 소리가 나는 피스가 아니었었어요. 근데 여기는 보면 정말 누구나 소리 쉽게 낼 수 있는 어반플레이라는 이 마우스피스를 가지고 있고요. 제가 한번 불어보니까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쉽게 소리 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클라리넷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클라리넷이 굉장히 쉽고 친숙하게 올 수 있도록, 다가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17개의 키를 가지고 있고 실버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고사양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가죽 패드로 굉장히 내구성이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옆에 야광띠가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 다닐 때도 안전하게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라는 거를 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야광띠가 또 이렇게 있어서 친절하게 또 아이들이 쉽게 악기를 가방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요. 이 악기를 한번 제가 연주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. 입문용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 이 악기 가까운 악기점이나 그리고 클라리넷 전문점에 가시면 쉽게 한번 불어보실 수도 있고, 시연해 보시면서 악기의 좋은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까운 악기점에서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